불기 2561년 5월 26일 문수수는 법화경 사경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삼기를 봉송하겠습니다.
가끔 법화경이나 화엄경을 이야기하면서 법화경과 화엄경 관계를 내가 선조 고산, 후조 고산 다 쓰실 줄 알죠. 먼저 선자, 빛을 줬자, 높을 곳자, 매산자, 또 후조, 뒤후자, 빛을 줬자, 높을 곳자, 매산자, 선조 고산. 먼저 해가 처음 뜰 때 먼저 높은 산봉우리를 먼저 비치고, 또 해가 넘어갈 때도 제일 높은 산 꼭대기를 비치고 넘어간다. 이제 화엄경과 법화경의 두 가지 특징을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화엄경은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그 내용을 그대로 남김없이 펼쳐 보이신 그런 그 가르침이라면은, 법화경은 이제 화엄경을 가르치고 나니 그 설하고 나니까 아무도 알아듣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이제 수준을 완전히 낮춰가지고 저기 소승불교, 아암부불교, 초기불교 뭐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런 것부터 이제 차츰차츰 이제 뭐 말하자면 유치원 수준부터 차츰차츰 이제 수준을 높여가지고 70여 년의 세월이 이제 70세죠. 그러니까 한 40여 년이 흐른 뒤에 이제 마지막 이제 결론으로서 다시 이제 본래 화엄경을 가르쳤던 그 내용하고 유사한 그런 그 수준의 내용을 가르친다라고 이렇게 이제 해서 결집된 경전이 이제 법화경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궁극의 수준은 법화경과 화엄경이 같다. 그러나 이제 그 안에 이제 자세한 그런 그 내용, 이제 또 화엄경과 법화경이 또 엄청난 또 차이가 있죠. 법화경은 이제 인불 사상, 사람이 그대로 부처님이다라고 하는 그런 그 사상에는 화엄경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화엄경은 끊임없이 보살행을 주장하는 반면에 법화경은 그렇게 화엄경 처럼 그렇게 많이 보살행을 이야기하진 못했어요. 저 뒤에 가면 이제 관세음보살 보음품이라든지 무슨 묘음보살품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이제 보살행을 이제 권장을 많이 하죠. 그렇게 하지만은 화엄경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양도 이제 적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궁극적 그 수준에 있어서는 그 법화경이나 화엄경이나 같아요. 우리가 불교를 믿으면서 부처님하고 인연을 맺고 불교에서 우리가 그 만날 수 있는 그런 그 최고의 경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그 다른 나라에 여행을 갔다 그러면은, 처음 간다 그러면은 아마 제일 볼만한 곳부터 이제 갈 거예요. 제일 볼만한 곳부터 가지. 그 뭐 그 처음 가는 나라에 제일 볼만한 곳 놔두고 나중에 다음에 와서 제일 볼만한 것 보고, 이번에는 뭐 아무거나 시골에나 가가지고 그냥 아무거나 보고 가겠다 이럴 사람은 세상에 없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불법이라고 하는 세계 안에 들어와서 가장 볼만한 것, 가장 그 값지고 우수한 것, 이런 것부터 우리가 만나야 돼요. 사실은 사람 욕심이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값지고 우수하고 가장 그 소중한 그 부처님의 그야말로 참다운 사상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르치는 사람도 공부를 그렇게 많이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을 잘 안 가르치고 그런 경향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게 이제 참 안타까운 일인데, 설사 제대로 공부를 못했다 하더라도 한번 도전해봐야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프랑스에 여행을 갔다 그러면 무조건 에펠탑, 파리,
그 화려한 거리 같은 거 일단 뭐 다 이해한다고 갑니까? 루브르 박물관 가서 뭐 다 이해한다고 박물관에 들어가나요? 다 이해 못해도 내가 볼란치 보는 한이 있더라도 그게 100분의 1이 된다 하더라도 일단 가보는 것이 사람의 욕심이고 또 그래야 그게 이제 프랑스를 우리가 여행한 그런 보람이 있다고요. 그와 같이 불교라고 하는 세계에 우리가 이렇게 인연이 돼서 여행을 한다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이제 최고의 그 우수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단 먼저 접하고 그게 뭐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거는 그다음 각자 그 어떤 그 지은 복과 인연의 문제지 뭐 오래 인연을 맺는다고 해서 꼭 다 아는 것도 아니고 처음 본다고 해서 전혀 모를 일도 아니고 이 불법이란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내가 이제 법화경 화엄경을 그렇게 많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보통 이제 사찰에서나 또 불교 교양대학 같은 데서도 나는 무조건 화엄경 가지고 교재로 삼아야 된다 이런 주장이에요. 또 어떤 절이든지 간에 무조건 화엄경부터 가르쳐야 된다. 그럼 그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주장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법화경을 가지고 이제 사경을 중심으로 이제 하면서 늘 이제 그 법화경과 화엄경의 관계를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또 법화경에는 그런 것을 소상하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법화경의 종지는 회삼귀일이라 그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삼승. 그러니까 이제 아주 낮은 수준에서부터 중간 수준까지를 이제 삼승이라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을 종합을 해가지고 일승, 일불승으로 돌아간다 하는 그런 주의입니다. 그 일불승은 화엄경의 그 일불승 사상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회삼 삼승을 모으는 종합하는 그런 내용이 법화경에는 또 자세히 돼 있어. 화엄경에는 그런 내용이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법화경은 또 거기에 이제 최종적으로 불교를 결론 지으면서 그 설해진 그런 그 경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이 또 우수한 점이고 또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이해시킨다고 왜 그동안 그렇게 장황한 그런 그 이야기를 했느냐 삼성교를 그렇게 이야기했느냐 그거는 이제 뭐 불난 집에서 아이들을 꺼낼 때 뭐 세 가지 수레를 가지고 아이들을 이제 유혹을 해가지고 달래서 나오게 한 뒤에는 다시는 이제 큰 이제 흰 소가 꺼는 그런 수레를 줬다 하는 그런 비유를 들어가면서 그게 이제 처음에 이제 사람들의 근기에 맞춰서 이야기를 하고 궁극에 가서는 최고의 그 수준 일불성 사상 모든 사람이 그대로 부처님이다라고 하는 것 처음에 그런 이야기 해갖고는 그게 통하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 통하니까 그 이야기가 통할 때까지 수준을 높이는 그런 내용들이 삼성의 가르침이다. 그래서 이제 법화경은 이제 궁극적으로 그런 것을 가르치고 나서 모든 사람이 그대로 부처입니다. 일불성 사상을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법화경을 공부하면서는 정말 그 불교 전반에 대한 그런 그 많은 교설들이 있는데 그 교설들을 자세하게 그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 또 정리하기 좋도록 설명이 되어 있다 하는 거. 이 점이 이제 법화경의 특징이에요. 화엄경은 또 이제 그렇진 않죠. 무조건 막 최고 수준에서 이야기하는 거야. 그 처음에 이제 깨달음을 이루고 나니까 그 땅은 견고해서 다이아몬드로 전부 이루어졌더라. 당장에 깨달음의 안목으로 출발하는 거야 그냥.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어쨌든 다이아몬드냐. 그냥 깨달아봐라. 다이아몬드 아닌가. 본래 사람이 전부 부처님이다. 어째서 부처님이 탐진치 삼독이 가득 찬 중생이 부처님이냐. 깨달아봐라. 탐진치 삼독 그대로 부처님이라는 사실을 알 거다. 이런 식이거든요. 화엄경은 그런 식이다. 그런데 이제 법화경은
그런 그 사연들을 쳐가지고 비유를,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가면서 설득을 시키는 거라. 설득을. 이러고 이러고 해서 내가 방편으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다. 그래서, 그러나 궁극적으로 가서는, 그야말로 사람이 부처님이고, 이 세상은 그대로 하나도 뭐 돌 하나, 나무뿌리 하나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아름다운 극락세계다. 사람도 하나도 바꿀 필요 없이 성질 잘 내고 질투심 많고 무슨 뭐 남 잘 속이고 하는 그대로 부처님이다라고 하는 그런 그 차원으로까지 이제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치를 알면 뭐 다른 그런 인간적인 문제는 다 자연스럽게 그 해결이 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여기 오늘 내용이 화택 비유의 의미라 해서 비유의 강요에 대한 의미 그랬어요. 비유의 전반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제 두 줄을 일단 읽겠습니다. 예, 개성으로 이제 표현하는 건데요. 고 사리불하노니 아역 여시하야 중성중존이며 세간지구라 일체 중생이 계시오자 은을 심착세락하야 무유회심하며 그렇게 됐습니다. 여기 이제 고 사리불 하노니, 사리불에게 고하노니, 사리불이 이제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 부처님 모든 제자 중에서 역사적인 인물이죠. 이 사람들은. 역사적인 인물로서 제자 중에서 제일 지혜가 많은 사리불 존자입니다. 그 이제 법화경의 그 대화의 대상은, 대화의 상대는 그래도 사리불쯤 돼야 된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리불은 지혜도 뛰어나지만은 사회도 밝아가지고 그 기원정사를 지을 때 총 감독을 다 했다는 거예요. 기원정사 불교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자를 크고 아름답고 지금은 터만 남았습니다만은 아주 그 넓습니다. 거기 전부 뭐 공사하는데 그 감리 그 자재 구입에서부터 터 닦는 거 뭐 이런 거 일체 설계에서부터 뭐 마무리까지 일체 총 감독을 사리불이 했다는 정도로 그렇게 이제 물론 그 밑에 부서가 많겠죠. 그 중에 총 감독을 사리불이 했다 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사회도 밝고 법에도 진리에도 밝은 그런 그 뛰어난 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사리불에게 고하노니 아역 여시하야 나도 또한 이와 같아서 앞에서 쭉 이제 설명 든 내용입니다. 그 비유를 이제 들어서 세 가지 술에 또 그리고 큰 술에 그런 비유를 이제 들었죠. 그것은 이제 비유 속에서 장자 아주 거부 장자가 많은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집에서 불탄 집에서 꺼내는 것을 비유로 들었는데 사리불에게 고한다. 나도 또한 그 장자와 같아서 이런 말이에요. 아역 여시아야 나도 또한 그 장자와 같아서 중성중존이다. 여러 성인 가운데 제일 어른이다. 그래 이제 부처님을 성중성 그래요. 성중성.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왕중왕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옛날에 그런 율브리너가 나오는 그런 거 저 영화도 있었죠. 여기는 불교에서는 성중성 그래요. 그 표현이 벌써 다르지 않습니까? 왕중왕이라고 하는 것과 성중성. 불교에서는 성중 성인 가운데 성인이 있다 그래요. 중성중존이다. 여기 나왔잖아요. 중성 여러 성인 가운데 가장 어른이시다 그랬어요. 분명 세간지부라. 이 세상의 아버지다 말이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자식처럼 사랑하고 거느리고 관리하고 깨우치게 해주는 그런 그 책임을 담당한 아버지다. 그런 뜻이에요. 얼마나 근사한 표현입니까? 중성중존이며 세간지부라카. 이거 붓글씨로 근사하게 써가지고 붙여놔도 좋겠네요. 중성중존이며
여러 성인 가운데 가장 어른이시고 세상의 아버지사. 일체 중생이 계시에 오자 오늘 일체 중생은 전부 내 자식이야. 전부 내 자식이건을 심착세라 해. 근데 내 자식들은 어떻게 심착세라기라 세상 즐거움에 그만 깊이 집착해 있어.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온 육근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니 미설신이가 좋아하는 것만 쫓아다니는 거야. 눈 좋아하는 것만 쫓아다니고 귀 좋아하는 소리만 자꾸 들으려고 하고 전부가 그렇습니다. 일상생활이 전부 그거예요. 근래는 또 그 생활이 이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면 부유해져 가지고 즐길 거리만 만들어내고 즐길 거리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 즐길 거리가 뭐예요? 육근이 즐길 거리, 예. 눈이 즐길 거리, 예. 뭐 귀가 즐길 거리, 예. 코가 즐길 거리, 예. 혀가 즐길 거리. 어디 뭐 훌륭한 음식점 생겼다 하면 그저 길을 쓰고 가서 한번 먹어봐야 직성이 풀리고 어디 유명한 호텔에 커피가 맛있다 그러면 꼭 가서 비싼 커피 한 잔에 만 원씩 하는 거나 주고 사서 먹어봐야 되고 또 가면 또 시설이 얼마나 좋아요. 단돈 만 원이지만 수백억 들였어. 수백억이 뭐예요? 수천억. 난 액수를 많이 모르니까 수천억씩 들여서 지은 그런 그 장소에 가서 조금 비싸긴 하지만 거기서 커피 한 잔 먹는다는 게 얼마나 또 근사한 일입니까? 그거 보러 가잖아요. 저기 저 뭐야 강남에 그 롯데 그 새로 지은 거 그거 한번 가보고 싶긴 해요 사실. 그거 한번 올라가서 그래 사람을 유혹하는 거야. 그런 걸 만들어 놓고는. 세상이 전부 그렇게 돌아가잖아요. 뭐 한국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왜냐하면 사람들의 성향이 그러니까 심착세락이야. 세상의 즐거움. 아니 미설신이를 가지고 즐길 거리 거기에만 모두 집착해 있어. 무유회심하며 지혜의 마음이 없으며 그랬어요. 지혜의 마음이 없으며. 우리 불자들은 그래도 뭐 한때는 또 세상나게 또 집착을 하기도 했겠지만은 그러나 또 한편으로 이제 우리가 지혜의 마음을 갈고 닦느라고 부처님께 귀의해서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도 최고의 가르침 환경 법화경을 이렇게 인연해서 그게 뭐 100% 다 알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뭐 1-2%만 안다 하더라도 그게 어딥니까 세상에. 부처님의 최고의 가르침 법화경 화엄경을 1-2%만 안다 하더라도 그게 어디냐고요. 흥감할 일 아닙니까 사실. 그래야 생각해야 돼요. 그 뭐 그렇게 1-2% 정도가 아니고 거의 뭐 생각해보면 한 50%는 아는 것 같잖아요. 공부할 때 보면은. 대단한 일이죠. 그래 우리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육신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그 육신 쪽으로도 물론 이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도 없지만은 마음 쪽으로도 생각해야 돼. 그리고 나이가 들면 더 이제 마음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마음 쪽으로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선업을 많이 지어서 특히 지혜, 해심 지혜를 갈고 닦는 이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다음 생을 준비해야 돼. 다음 생뿐만 아니라 당장의 금생 내일의 내 삶이 달라져. 그리고 또 모두 성인이다 보니까 가족들에게 돌아가는 영향이 다르고 저 자손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끼치는 그 어떤 그 말씨가 첫째 다르고 마음 씀씀이가 다르고 그게 해심이라 해심을 키우는 거예요. 지혜의 마음을 키우는 거라. 그런 것을 우리는 다행히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인연을 맺게 됐어요. 대단한 인연입니다. 이거 이런 상황을 모르고 그냥 마음 내킨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전부 지 마음 내킨 대로 그냥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다행히 이제 부처님에게 인연을 맺어서 부처님의 잔소리도 좀 들어가면서 또 부처님의 그 기가 막힌 그 가르침 진리의 말씀도 이렇게 들어가면서 그렇게 성장해 가는 거죠. 그런 내용입니다. 사리불에게 이제 그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참 그 장자 이야기 잘했어요. 그래놓고 나도 서가모니 나도 또한 그 장자와 같아. 그래서 이제 쭉 그런 상황을 요 넉 줄로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개성으로 저 앞에서 한 것이지만은 개성으로 거듭 이제 해서 밝히는 거죠. 자, 이 두 줄을 이제 쓰시겠습니다. 고 사리불 하노니, 사리불에게 고하노니. 고 사리불 여기 여시아야, 나도 또한 그 장자와 같이 여기 여시아야. 중성 중 존이며, 중성 중 여러 성인 가운데 어른이시며. 세간지 부라.